저희는 교양교육 원어민 일본어 회화 수업반입니다. 일본 문화와 함께 일본어를 배워보는 수업이었으며 저희가 배웠던 일본 시와 동화를 일본어로 낭독해봅니다. 영상 즐겁게 감상해주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키루 타니카와 슌타로 이키테이루토 이우코토 이마 生きているということ それは喉が渇くということ こもれ日が眩しいということ ふっとあるメロディを思い出すということ くしゃみすること あなたと手をつなぐこと 生きているということ 今生きているということ それはミニスカット。それはプラネタリウム。それはヨアン・ストラウス。それはピカソ。それはアルプス。すべての美しいものに出会うということ。そして隠された悪を追い拒むこと。生きているということ。今生きているということ。 泣けるということ笑えるということ怒れるということ自由ということ生きているということ今生きているということ今遠くで犬が吠えるということ今地球が回っているということ今 どこかで産声が上がるということ今どこかで兵士が傷つくということ今ブランコが揺れているということ今今が過ぎていくこと生きているということ今生きているということ鳥は羽ばたくということ海は踊ること、いうこと。カタツムリは羽音ということ。人は愛するということ。あなたの手のぬくみ、命ということ。살다。谷川俊太郎。살아있다는것。지금살아있다는것。그것은 목이 마르다는 것,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빛이 눈부시다는 것, 문득 어떤 멜로디가 떠오르는 것, 재채기를 하는 것, 너와 손을 잡는 것, 살아있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미니스카트, 그것은 플라네타리움, 그것은 요한 스트라우스, 그것은 피카소, 그것은 알투스, 모든 아름다움과 마주하는 것, 그리고 숨겨진 악을 조심스럽게 거부하는 것, 살아있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 울 수 있다는 것, 웃을 수 있다는 것, 화낼 수 있다는 것, 자유라는 것, 살아있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 지금 멀리서 개가 짖는다는 것, 지금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 지금 어디선가 갓 태어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린다는 것, 지금 어디선가 병사가 상처 있다는 것, 지금 그네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간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 새는 날개짓 한다는 것, 바다는 파도 소리를 울린다는 것, 달팽이는 기억한다는 것, 사람은 사랑을 한다는 것, 당신 손의 온기, 생명이라는 것. 제가 처음 노인복지관에 왔을 때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올까 말까 망설였는데 일본어 선생이 오다가요 센세이를 만나고서부터
제가 일본어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은 생긴 것 같아서 생활에 활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간혹 또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공부를 하면서 살다라는 시를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그냥 재채기를 하는 거, 그리고 당신의 손을 잡는 거, 그리고 햇빛이 있다는 게, 이런 게 산다는 거라고 시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고 지금 이 순간순간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인생인 것 같아서 굉장히 고운 시다 생각을 해서 살다라는 시를 선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도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앞으로도 나이에 관여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사지조. 昔々、人里離れた山の奥におじいさんとおばあさんが住んでいました。年も取った大晦日、おじいさんは雪の中を傘を売りに町に出かけますが、一つも売れませんでした。옛날옛날에마을가떨어진산속에할아버지와할머니가살고있었습니다연말에다가온섯달금음날할아버지는눈을뚫고삿갓을팔러마을에나가셨지만하나도팔리지않았습니다오지상과후부끼니날이소나기하이가시다노데가사오우르고또아기라메이에니가에르고또니시마시다후부끼노나카노가에리미치오지상과록다이노오지소사마오미츠게마시다오지소사마와마시로니유키오가부때난또뭐사무소우데스할아버지는눈보라가칠것같아서갚아는것을포기하고집으로돌아가기로했습니다눈보라속에서돌아가는길에할아버지는여섯구의지장님을발견했습니다지장보살은하얗게눈을뒤집어쓰고정말추워보입니다고래와고래와우지소삼아곤난히육교가부때사조삼의대쇼고노가사오가부때구다사이소이때오지상와우루하주다따가사오지소삼아노아다마니가게때아게마시다이거참지장님이렇게눈을뒤집어쓰고오직추울까요이사갓을쓰세요그렇게말하고나서할아버지는팔아야할갓을지장보살의머리에걸어주었습니다ところが最後のおじそうさまの分が一つ足りませんでした。そこでおじいさんは自分のかぶっていた手ぬぐいをかぶせてあげました。おじいさんはおばあさんにこの話をすると、おばあさんはとても喜び。おじいさん、いいことをしたね。그런데마지막지장님몫이하나모자랐습니다。그래서할아버지는자신이쓰고있던수건을씌워주었습니다。할아버지가할머니에게이말을하자할머니는매우기뻐하며할아버지좋은일하셨네その晩のことずしんずしんという音が遠くから聞こえましたおじいさんとおばあさんはそっと外を覗いてみましたすると雪の中を傘をかぶったお地蔵様が重そうな荷物を引っ張りながら歩いてきます一番後ろのおじそう様はおじいさんの手ぬぐいをかぶっていました。親切なおじいさんの家はどこかいな。傘をかけてくれてありがたい。親切なおじいさんの家はどこかいな。傘をかけてくれてありがたい。그날밤에일퍽퍽하는소리가멀리서들려왔습니다。할아버지와할머니는살며시밖을내다보았습니다。그러자눈속을삿갓을쓴지장님이무거운짐을끌면서걸어옵니다맨뒤에있는지장님은할아버지의수건을쓰고있었습니다친절한할아버지집이어디있지삿갓씌워줘고맙다친절한할아버지댁은어디니삿갓을씌워줘서고맙다
音は段々と大きくなって、おじいさんの家の前まで来ると、おじいさんは大きな荷物を置き、また雪の中へ帰っていきました。おじいさんとおばあさんは、おじいさんおさまがいなくなると、家の戸を開けてみました。そこには、米俵が6つ置いてありました。こうして2人は楽しいお正月を迎えることができました。 소리는 점점 커져 할아버지 집 앞까지 오자 지장보살은 큰 짐을 내려놓고 다시 눈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지장님이 사라지자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살까마니가 그거 6개 놓여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즐거운 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못마따로 무카시 아루도코로니 오지산토 오바산가 순데 이마시다. おじいさんは山へ芝刈りに、おばあさんは川へ洗濯に行きました。おばあさんが川で洗濯をしていると、大きな桃が流れてきました。옛날옛날어느곳에할아버지와할머니가살고있었습니다。할아버지는산으로뗄나무를하러 갔고、할머니는냇가로 빨래를 하러 갔습니다. 할머니가 강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커다란 복숭아가 흘러왔어요. 난또 오키나무 모자로 예인이 못대가요로 또 바상와 세나건이 갔으이데 예인이 가이리 소노모모 기로또 수루또 난또 모모까라 오키나 깜봉아 대득이다노데스 옷도 다마케다. 二人は驚いたけれどもとても喜び、なんという名前にしましょうか。桃から生まれたから桃太郎というのはどうだろう。それがいい。桃太郎はあっという間に大きくなり立派な優しい男の子になりました。いい、얼마나큰복숭아인가。집에가져가야지。할머니가등에짊어지고집으로돌아가 그 복숭아를 자르려고 하는데 웬 복숭아에서 커다란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차! 놀랬다. 두 사람은 놀랐지만 매우 기뻐하며 무슨 이름으로 지을까요? 복숭아에서 태어났으니까 모모따로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그게 좋아. 모모따로는 순식간에 자랐고 훌륭한 상냥한 남자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르히 모모타로와 후다리니 이 맛있다. 오니가 시마니 와르이 옷니가 순데이르또 키키마시다. 도끼도끼 무라니 기대 와르이 꼬도 서르노데 민나 고마떼이루 또 오지상가 고다이르또 소레대와 와다싱아 이때 다이치 시마쇼 오까상 きびだんごを作ってください。おばあさんはとても美味しい日本一のきびだんごを作り、桃太郎はそれを腰の袋に入れると早速おにげ島に向け旅立ちました。おんなる桃太郎는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도깨비 섬에 나쁜 도깨비가 산다고 들었습니다. 때때로 마을에 와서 나쁜 짓을 해서 모두 곤란을 겪고 있다. 할아버지가 대답하자 그럼 내가 가서 퇴치하겠소. 어머니 수수경단을 만들어 주세요. 할머니는 아주 맛있는 일본 제1의 수수경단을 만들었고 모모따로는 그것을 허리주머니에 넣고는 즉시 오니가시마로 향하여 떠났습니다. 다비노도쭈 이누또 사루또 기진이 아이마시다. 고노코다치가 모모따로상 후쿠로노 나카니 나니가 하이띠른다이 니혼이치노 기비단고다요. 복구니 히토스 그레바 오도모시마스. 고노코다치와 모모따로오카라 히토스스스 단고모라이 게라인이 나리마시다. 여행 중에 개와 원숭이와 꽁을 만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모모따로에게
모모다로시 허리에 찬 주머니 안에 무엇이 들었나요? 일본 제1의 수수경단이야. 나에게 하나 주면 동행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모모다로로부터 하나씩 경단을 받아 신화가 되었습니다. 시바라쿠 이끄떠 오니게시마가 메데키마시다. 아랭아 오니게시마니 지가이나이 이누가 허에마시다. 오니게시마니 츠쿠떠 오시로노 몬노 마이니 오키나 오니가 탓떼오리 모모타로와 오키나 이시오 스카무토 오니니 묵가떼 낭에마시다. 사루와 몬니 노보리 가기오 아케마시다. 기지와 오니노 메오 스스기마시다. 거리야 마이따 다스키테 그레 소유또 오니와 오시로나카니 니게데 이키마시다. 소루또 오시로카라 탁산노 오니가 데데기데 쓰이니 오키나 오니가 아라와레마시다. 한참을 가보니 오니가 시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이 오니가 시마에 틀림없다. 개가 짖었습니다. 오니가시마에 도착하자 성의 문 앞에 큰 도깨비가 서 있고 모모따라는 큰 돌을 잡더니 도깨비를 향해 던졌습니다. 원숭이는 문에 올라 열쇠로 열었습니다. 꽁은 도깨비의 눈을 쪼았습니다. 으악! 졌다! 살려줘! 그렇게 말하고는 성 안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성에서 많은 도깨비가 나오고 드디어 도깨비 두목이 나타났습니다. 남아있기나 고소 오레사마가 고라시미데야르 오키나 데스보 후리마시나가라 이마시다. 아나다가 가시라 데스카 또유 또 모모타로와 스바야쿠 데스보노 우에니 도비노리 와리오니 무라비도니 와리코도 시다카라니와 유르세나이 와다시노 고부시오 우케데미로. 아이다 아이다 고멘 고멘 유르시테 그레 고산다 헌토니 약속스럽까 약속스러 우소와 스키마생 다카라모노 야리마스. 모모따라오와 오시로노 키야 기야 오리모노야 니구르마 이빠이노 다카라모노오 테니 이레마시다. 고시테 모모따라오와 오지산토 오바산노 마스이니 가에리 민나데 시와세니 쿠라시마시다. 건방진 애승이야 내가 혼내줄게. 커다란 철봉을 휘두르며 말했어요. 당신이 우두머리입니까? 그러자 모모타라는 재빨리 철봉 위에 올라타 나쁜 귀신 마을 사람에게 나쁜 짓을 했으니 용서할 수 없다. 내 주먹을 받아봐. 아파 미안하다 용서해줘. 항복이다. 약속할래? 약속할게. 거짓말 안 해요. 보물을 주겠어요. 모모따로는 성의 금과 은과 직물이며 짐수레에 가득 찬 보물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모모따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 모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옛날에 일본어 강의 시간에 일본어 들어봤지만 이제 이 선생님하고는 이제 직접 이제 일본 역사나 음악이나 뭐 노래나 가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일본 동화를 읽고 대단히 재밌었고 또 느낀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을 하고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일본 동화를 처음 접해보고 처음 느껴보고 그래서 저도 앞으로 좋은 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중국어반 학생들입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를 중국어로 노래해 보겠습니다. 나라와 전통 인원
우리가 중국어를 1년 동안 배웠는데 그 너무나 어려워서 참말로 고척 반복해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듣기는 약간 들리니까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아주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또 기도를 아주 잘하고 또 우리가 중국어 노래까지 부르게 돼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처음으로 중국어를 배우게 된 동기는요, 우리 시누이가 저 치매가 약간 있었는데 병원에서 중국어를 배워라. 영어는 학교 다닐 때 했으니까 제2외국을 배우면 굉장히 내가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우리 시누이가 중국어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치매 예방으로 중국어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중국어를 시작했는데 내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좀 어렵잖아요, 다른 외국어보다. 근데 또 여기서 재미나게 또 가르치고 배워가니까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